아, 형 도대체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아, 뭘 어딜 가는데 이렇게 산 골짜기 맛있는 거 사준다면서. 아니, 카메라를 들게 하고 찔렀나? 있어봐, 여기 지금 좋은 데 가는 거야. 여기 일단 그지 새끼 하나 태우고 가자. 아, 또 누가 가요? 야! 뭐야, 아, 형! 야! 뭐야, 형! 와! 아, 형! 뭐야, 차 타고 그랬어?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같이 만나서 픽업을 해오든지. 아니, 근데 여기까지 왜 걸어와? 아니, 뭐, 어디부터 타고 온 거야? 아, 아니, 저는. 우리 아까 서울에서부터 타고 왔지. 아니, 저는 서울 살아요, 형님! 아니, 형, 왜 여기 오신 거야, 오늘? 아니, 저... 진영이 형 여기 주소 찍고 캠핑하자고 그냥 주소만 딱 찍은 거야. 아, 캠핑이에요, 또? 진영도, 진영도! 널 바라보라고. 대선배님들께서 오신다니. 어, 오셨다. 우리 노역하러 온 거 아니지? 아니야. 여기 해소리네 아빠가 하는 캠핑장이야. 우리 제자. 아, 해소리. 아, 그 얘기해 주면 안 돼요, 형? 아이, 깜짝 서프라이즈. 아니, 나도 좀 옷 좀 옷 좀 서프라이즈는 기분이 좋아야 서프라이즈 아니야? 깜짝. 와! 아, 또 낚인 거 같다. 와, 뭐야 이게? 어, 안녕하세요. 야, 너는 오늘 이 모임을 알고 있었니? 당연하죠. 진영쌤이 친구분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 현진영스럽다. 와. 아, 지금 형 거 유튜브 촬영이에요? 어. 아, 진짜 최악이다, 진짜. 선배님들, 아, 제가 오늘 더우시니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제 포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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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필요하다. 오, 야, 진짜 지금 필요하다. 손잡이는 와. 이거야? 저희 야. 강을 보러 가실까요? 아, 숨도 안 돌리고 갑자기 강을 보러 가자고? 그래도 캠핑장 오셨으니까 고기를 또. 야, 해솔이는 지금 멘트가 준비가 다 돼 있네. 아니, 해솔이 메이크업 너무 잘 됐다. 저는 메이크업. 나 지금 방송에서 화면 뚫고 나온 줄 알았어. 저는 헤매 다 하고. 나 솔직히 아까 차를 탔는데 진영이 형이 너무 메이크업이 돼 있는 거야. 나 원래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다녀. 어? 형님 정수리 메꿔졌네, 형님? 응. 여기 횡액? 여기 횡액. 형님, 아, 흑차 안 뿌렸어. 나 원래 머리 많아, 숱. 여기 아버지 오신다, 아버지. 어? 아유,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여기 오는 줄 좀 알았으면, 형, 우리가 좀 선물을 가져왔지.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분들 오시면은 영광이죠. 저 오는 거 알고 계시세요? 다 얘기했지. 아, 진짜. 어, 니네 온다고 다 광고해서 오늘 저녁에 사람들 엄청 올 거야. 얘 얘기까지 안 했는데, 옛날에 나한테 점심밥을 사준다는 거야. 갖고 갔는데 칼국수 3,000원짜리 사준 거야. 나한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나한테 사라는 거야. 야, 3,000원짜리 밥도 먹고, 야, 5,000원짜리 커피를 사라. 그냥 뭐 그런 거는 뭐 일들이지 않을까? 뭐라고? 얘가 노래 한 곡에 3,000원 받는다. 두 곡은 5,000원. 아니야, 이제 2,000원이야, 2,000원. 2,000원이야? 어. 많이 싸졌다, 얘. 어. 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골라. 아, 나는 형이 무슨 고기를 사준다고 그러길래 무슨 뭐 소고기나 좀 사줄라나. 소고기 사줄게. 골라, 먹고 싶은 거 그거 골라. 어, 진짜요? 아, 이 형이 이런 형이 아닌데. 왜요? 단 하나도 그냥 사주는 사람이 아니야. 일단 얻어 먹어야 사주는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형, 요즘 형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현진영 유튜브인 것 같은데 그냥 형이 얘기했어도 나왔어요, 형. 뭐 밑밥을 너무 깔더라고요. 밑밥을. 니네 안 올까 봐. 나한테 중하나 요즘에 육아하는데 힘들지? 뭐 자연을 보라는 건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약간 아, 입맛에 맞춰서 밑밥을 깔았구나. 그렇지. 아, 그때 중한이가 한번 날짜 안 된다고 그래갖고. 아, 그렇죠. 그때 스케줄 있어가지고, 형님. 스케줄, 그걸 다 까고 일로 와야지. 그, 저걸 먼저 해야죠. 넌 까고 온 거잖아, 오늘. 어, 진짜 너 스케줄 까고 왔어? 까고 온 거야. 네, 저는 갔어요. 아, 형이랑 먼저 약속이 돼 있었고, 야, 후반에 들어왔어. 너는 아, 좀 배워, 엄마. 형이. 아, 형, 저도 그래서 형, 거예요? 제가 얘기할까요? 뭐. 그래서 이런 카메라 5대 받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달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형, 오늘 메이크 신발 신었던데. 야, 조용히 해라. 저 주세요. 그래. 발이 안 맞을 거, 너, 나. 요즘 크게 신는 게 유행이에요. 아, 형, 얼마 전에 크루즈 행사 갔다 왔잖아요. 야, 조용히 해. 몰라요? 형수님 몰라요? 알아. 그거 개런티 50인 줄 알고 있거든요. 안 그래? 그거 보고 계시죠? 그거 개런티가 50인 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 중환이 형이 너 밥 사준 적 있어 없어? 있죠, 형님. 있지? 아, 있죠, 있죠. 칼국수 3,000원짜리 사준 거야. 너 밥 사준 적 있어 없어? 제가 사준 게 더 많잖아. 아, 네가 사준 적 아는데 나 사준 적 있냐 없냐고. 아, 있죠. 형은 아예 안 사줘, 아무도.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야, 나는. 내가 진짜 내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돈을 써. 그래, 아니, 근데 형이 먼저 쓰지 않고 내가 한 몇 번 사니까 그때 썼잖아요. 나 예전에 여기 석훈이랑 애들 여기서 근무할 때
석훈이가 누구야? 아니 네가 아는 얘기 에너지 온업이 있잖아요. 에너지 온업이 있잖아요. 아, 에너지 온업이. 에너지 드링크 하나 먹어라. 미안하다. 몸 더 커진다고. 그 석훈이 면회 이쪽으로 왔었는데 석훈이 깜빵 갔었어? 아니요. 근데 왜 면을 와? 아 군대요. 형 기준에 진짜. 너무 재미없지. 최악이다 진짜. 저기 아니라. 죄송한데 운전만 좀 열심히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얘기에 신경 안 써줘도 돼요. 나는 궁금한 게 있다. 여자들이 왜 이석훈 친구를 왜 좋아해? 잘생기셨잖아요. 야 여자들이 너 싫어한다고 다른 사람까지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 주관이 너 여자들이 너 좋아해? 좋아하죠.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아 진짜? 저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은 전부 다 내성적인 분들이. 아 내성적인 사람. 네, 그런 성향분들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좋아해도. 안 하지. 그런 얘기는 처음 듣긴 했는데 또 신빙성이 있네. 저도 아 그럼 저도 저 좋아하는 팬들이 내성적인구나. 엄청 내성적이야. 아, 팬들도 엄청 내성적이야. 좋아하는 팬들도 그럼 엄청 내성적인 거네. 난 내성적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무건수양 있지. 무건수양. 아 무건수양. 야 너 뭐해. 아니 이렇게 하면 눈이 따뜻해지니까 좋다고 그랬고 눈이 아, 너무 무거워갖고. 야 너 그럼 너도 약간 그거 왔네. 뭐요? 노안. 백내장? 아 노안 왔어요. 저는 요즘 야맹증도 왔어요. 맞아요. 밤에 잘 안 보여. 야, 몇 살인데 야맹증 백내장 오냐? 아, 백내장은 아니고요. 야, 나도 안 오는 거 벌써 오냐? 사람을 보내고 있네. 이런 산이 너무 좋은데 벌레들이 조금 싫어. 벌레. 맞아요. 아, 너무. 난 내가 벌레야. 우리 와이프가 날 들어 벌레래. 너는 뭐라고 그러냐? 네 와이프가 중하나? 아, 이병헌 닮았다 그래. 이병헌? 네. 아, 진짜? 내 진짜 똑 진짜 농담이 아니라. 눈두덩이가 약간 들어갔어 서구적으로 형. 그거는 네가 그거 함몰된 거지. 함몰이야 사람을. 야 우리 정하식 기자 우리 이제 그래요. 해설이 노래 살짝만 들어보자. 아, 해설이 노래 들어보자. 어, 노래 한번 들어보면 안 돼? 어 산소 소문이다. 아게라 아게라 보보여 박세이자 아게라 Feather free me from this bondage. Knowing my condition is the reason I'm a chain. 우와. 오, 잘한다. 와. 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 야, 내 제자. 이게 오토튠이 있는 줄 알았어. 야, 내 제자야, 내 제자. 야, 마트 오랜만에 가본다. 안녕하세요. 화려한 도시를. 오! 그림이 찾아왔네. 야, 저기 뭐 고추 있어? 아니, 우리 고기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고기 사야지, 고기, 고기. 아, 일단 오늘 캠핑의 꽃은 해설이죠. 어. 아니. 갑자기. 창모야, 너 양모야, 양모 좋아하잖아. 좋아요. 너무 좋다. 그래, 이거 하나만 넣어. 야, 하나만 넣어, 씨. 다른 맛이구나. 아, 그래? 어. 일로 가, 일로. 아, 나와요, 형. 야, 진짜 야, 삥 뜯는 것도 있잖아. 위아래가 없어, 이 형은. 야, 너무 많이 사면은 다 와. 냉겨, 임마. 냉겨만 싸갈게요, 제가. 아. 야, 이거 너, 세 팩이 뭐. 야, 여기 돼지고기도 살까? 야, 소만 먹으면 물려. 형,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나? 형, 그냥 먹어요. 아, 먹어. 네. 야, 아, 여기 즉석 그래. 와, 이거 뭐예요? 사장님, 고추 그냥 먹어도 돼요? 아니요, 제가 튀겨드릴게요. 너는 왜 그냥 먹어, 얘는? 와, 저 이거. 아니, 이거 안 튀긴 거 같아. 나 튀겼어. 그러니까, 한 번 튀겨야 되는데. 이거요? 네. 어쩐지 안 익었던데요? 나 튀겼어. 익은 걸 먹어야지, 익은 걸. 아니, 이모님이 먹으라고 그쵸?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는 먹는데 어쩐지 속이 퍽퍽하더라고. 건배. 여기서 밥을 다 드시는 것 같은데. 니네 집 반찬 사지 말고 여기께 좀 말려. 한 10인분인데? 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 나눠 먹어야지 우리가. 일단 아직 멀었어요 형 빨리 와요. 일단 아니 장을 제가 보고 있을게요 그냥. 저 신호를 좀 찍어야 되는데. 뭘? 뭘 찍어? 가서 확인하세요, 저 카트. 아이고, 완전 난리가 나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작은데, 하나 봐. 아, 괜찮아요. 근데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어머님, 실물이 미인이십니다. 저는요. 잘생겼어요. 얘가 더 잘생겼어요, 제가 더. 형이 더 잘생겼어요.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잘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탄산도 좀 사야지. 그래. 형, 이게 3개 천 원인데 이게 6천 원이 말이 돼? 그럼 너무 어? 싸? 너무 싼 거야. 너무 싸가지고. 어, 이걸 한 통 산 거야? 나 가성비, 가성비. 야, 이씨. 이게 뭐예요? 그, 이거 또 3개 천 원 이게? 그 이거 나무 한 보따리 6천 원. 가져가. 창모야! 예. 네. 창모야! 예. 네. 일어나. 형, 청양고추 없나? 청양고추 없어. 청양고추 보고 하신 거예요? 여기 있어. 버섯 안 먹어? 저는 오이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형님.
형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남으면 싸가려고 이거 한. 아 근데 진영이 진짜 무리한다. 아니야 니네들 또 니네들 맛있게 먹으려면 또 형이 희생해야지. 야 크루저에서 번 돈 다 여기서 여기다가야. 그 개런티가 50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거 좋은데. 그렇지 그런 거 믿고. 사람이 많으니까 50개짜리를 차라리 하나 사는 게. 너무 사람. 50명인가? 뭐 덜고 상추 덜고 파채 덜고 이러면 역시 똥들어가만 정확히 몇 명 와요? 이거 이제 우리 먹고 스텝도 먹어야지. 스텝은 굶냐? 너는 이렇게 항상 니밖에 몰라. 아니 응? 스텝 생각해서 이렇게 샀잖아요 이거 이렇게. 아자 아자 어떻게 뭐 스텝 생각해서 뭐 이걸 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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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아 이거 다 떨어지네. 아 이건 또 뭐야? 아 우리 등이 나가가지고. 진짜 배터리는 왜 사는 건데? 아 저 낚시할 때 기포기에 들려고요. 목장갑 있던데? 어디에? 캠핑장에? 캠핑장 많아요. 야이씨 캠핑장에 목장갑 있어. 아 있어요? 아 저 쓰려고 그러는데. 야이 새끼야. 아 제가 없어가지고. 창모야 너 이런 거 다슬기 잡는 거 좋아하지 않아? 안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 너 씨 네 애기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형 내가 다슬기 잡는 거 엄청 좋아해. 그럼 형 그거 사세요. 사도 돼? 아 그럼요. 나 진영이 형 카드 저한테 있으면 끝난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아니 형 하나 더 사요. 하나 더. 괜찮아? 네가 잡을 거잖아.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두 개씩 사. 그래도 창모보다는 제가 착하죠. 어. 야 너 저기 아, 저 새끼 뭐 하는지 봐봐. 쟤는 진짜 쓰레기 같아. 햄버거 죽는다. 형 쟤 진짜 쓰레기 같아. 야 저 새끼 지금 몇 개? 4개나 이게 아니야 저거? 저 근육이 아니라 욕심 덩어리야. 창모 진짜 저 햄버거 지금 6개 집었어. 맞아 맞아 저 욕심 덩어리야 저거. 덩어리 욕심 덩어리. 형 이거 하나 사도 돼요? 야 너 동거 아니야? 야,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하나만 사면 안 돼요? 야 엄마가 캠핑장 왔어? 이거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야 좋아. 니네 엄마가 좋아하는 걸 왜 자꾸 사냐고 아니. 그거 엄마 좋아한다고 샀다고 하면 영상 보는 엄마는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형 우리 엄마가 형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너 이런 게 효도야 창모야. 딴 게 효도가 아니야. 너 좀 조용히 해. 왜 거들어 자꾸 부추겨 애를. 형 진영이 형 이런 거 드세요. 누룽지나. 형 야, 창모야, 못 씹어. 야, 이가 약해서 못 씹어. 야, 창모야. 잇몸 내려앉지, 이가야. 야, 잇몸 얼마 전에 내려앉아가지고. 뜨뜻한 거 먹은 다음에, 이걸 털어넣어요. 내 그래서 불려 먹어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되겠다. 야, 나는 하나도 못 골랐는데, 니, 형, 니만 고르고. 형이 왜 골라요? 형, 우리를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아, 형, 빨리 뭐예요? 잼을 왜 사냐? 아, 좀 이따가 잼 발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고기를? 고기예요? 이건 근데 제가 진짜 낚시할 때 쓰려고 담았었어. 이건 집에서 녹슨 말았다고. 이거 형 차에 아까 냄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형이 좋아하는 지포. 이거 형 입에 오물오물 누룽지. 형 생각 많이 한다. 이거 누가 샀어 이거? 이거 내가 샀어. 내가. 아 이거 빼. 야, 아, 야 빼. 나도 뭐 이거 야, 나 한타 먹어야 돼. 아 형 콜라 먹어. 이거 빼. 저는 산 게 없어요 형. 얘가 자리를 다 차지한 거지. 야 이 뭐야 이게 오이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웃기고 있네. 아까 고기를 네가 아까 고기 얼마 많이 샀는데. 이씨. 그럼 형 고기 안 먹을 거예요? 아니 먹어야지. 먹었잖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 아 빼 이거. 아 이거 왜 빼? 이건 안 먹 안 돼. 나 먹을 거야. 이거 나 이거 먹어 이거는. 창모야. 네? 환타는 이 맛이지. 아 이거 먹어야죠. 먹어야지. 환타는 네. 이 맛이야. 야 내가 고를 때는 안 된다 그러고. 아 형은 안 돼. 내가 이거 다 갖다 놔. 오렌지보다는 파인애플이야. 알았을 거야 갖다 놔. 그냥 차라리 고깃집 갈 걸 후회하고 있죠. 야 도라이 아니야? 무슨 장을 70만 원을 봐 이 X. 아니야지 형이 다음부터 다시는. 아 뭐 하나로 마트 털고 이게 왔어? 와 이거 길이 생전 이 길이 제 상체만 해요. 진영이 형이 조금 민감한데요 지금? 이거 민감한 거 아니죠? 이래야지 다시는 계획을 가지고 만나지 않을까. 다 죽여버려. 아 형 그거 넣어야지. 아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어요? 아니야 박스에 넣어야지. 아 그냥 싫은데요. 진영 형이 나한테 했던 얘기 몇 개만 풀어도 진영 형 떡상하는데. 뭐 또 이상한 얘기 하려고 그러지. 형의 인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얘기해도 돼. 수많은 슈퍼스타를 얘기해도 돼요? 아니 사귄 거 혹시? 야 구속돼 임마. 왜 구속이 돼요? 젊은 날의 추억인데.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아, 그쵸 형이 나한테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수도 있죠. 다 거짓말이었어. 난 우리 와이프가 첫사랑이야. 와 형 진짜 궁금하다. 뭘 궁금해 임마. 알려주세요. 오 진짜 궁금하다. 지금도 탑스타지 지금. 아니 조용히 해.
너 씨 아이돌 얘기한다 나도 그러면. 야 너 아이돌 사귀었어? 이게 뭐야? 야 우리 진짜 궁금하다. 서로만 재밌게 있기에? 와. 우리 같이 재밌잖아. 너무 세다. 삐 처리하면 되잖아. 지금 활동하잖아. 진짜? 형 저는 그냥 실명 말해버려요. 야 혹시 재결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저희 와이프가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에요. 나도 그래. 알죠 알죠. 야 한번 보자. 진짜 떡상 되는 거 보고 싶다. 좋아요. 하지마. 유튜브가 떡상 되는 순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46% 체형 던지면 펴지는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필요 거예요? 너 텐트 쳐봤어? 난 텐트를 한 번도 안 쳐봤어. 나 칠 줄 몰라. 야 이거 요즘 누가 이런 텐트를 이런 텐트를 쳐. 아유 이것들은 진짜 이거 하나 남자가 이거 하나 못해갖고. 아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형. 아 그래? 응.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게 어디다 끼우지 이거를? 아 이거네. 이거네 이렇게 가는 거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바닥이에요. 뭐야 이거? 왜요? 이쪽 구멍이 아니다. 아 이 밑에다 밑에. 십자가 길게까지 있는 거 봐봐요. 한숨 쉬지 말고. 아니 복식호흡 연습 중이에요. 뭐. 아니 캠핑장 와서 무슨 복식호흡 연습을 해? 요즘 새롭게 연습 중인 복식호흡 있거든요. 왜 막혀있지? 야 너 할 줄 아는 거야? 알죠 이거 넣는 거예요. 안 막힌 데가 있겠지? 그럼 그걸 반으로 잘라. 아니 자르면 안 돼요. 십자 이거 잠깐만. 아 이게 바닥 아니에요? 바닥인가? 야 오늘 안에 하냐?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왜 이게 뼈대 넣는 데가 없어? 갑자기 너무 피곤한데? 아 이거 그거잖아. 이거 위에 그냥 아 이거 지붕이구나. 아 정말. 아 이거네. 이게 텐트 이게. 아니 어쩐지. 왜 지붕에. 야 미안해. 나 몰랐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네, 아니 형 이게 그럴 수 있죠 형. 이 다음에 이걸 이제 끼는 거 이렇게. 껴. 하나씩 연결하세요. 그럼 이제 뼈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 조여지진 않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끼는 거래. 어떻게 하라고 창모야? 아 그렇게 일단 꼽아요 형. 제가 끝에 할게요. 일단 형 그렇게 좀 세워주세요. 야 현철이도 할 줄 아냐? 해야죠. 캠핑을 몇 년 다녔는데요. 오씨 든든하구나. 캠핑장 딸이야. 여기 다 해설일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아 그래서 형이 해설이한테 더 잘하는구나. 그럼 해설이 내 로또야. 아 얘 또 이상한 헤맨다 또 얘. 아니 저 밑으로 내릴 테니까 형 이거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어. 이거 X자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X 깔아. 아하. 야 이거 휘었다. 형. 휘었네. 뭐가 휘어요? 얘 이거 휘었어 얘. 아 그거는 거기다 꼽는 거 아니에요 형. 원래 휘어 있는 거에. 딱 이 부분만. 딱 이렇게. 야 이거 들어서 돌려 빨리 문. 문. 거의 원터치인데요? 이게 원터치라고요? 지네가 안 하니까 원터치라고 그러지. 돌려 문을 왜 그쪽으로 놔. 지금 화내지 마세요. 알았어. 역시 땅주인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거. 나 원래 땅주인한테 약하잖아. 알았어 그러면 이거 빨리 저기 돌립시다. 돌려 잡아 임마. 형 저 땅 있어요. 아 그래? 네. 야 잡아 돌려. 오케이 됐어 내려. 오케이 간단해.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형이 간단하게 생각을 했지. 형 그 안에 이거 안에다 깔아요. 그래 말 잘 듣네. 네. 모르는 분자니까. 형 신발 벗고 들어가야죠. 아 그럼 한번 닦아야 되겠네. 아 뭘 닦고. 아무것도 할 줄을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승질머리만 들어가지고. 왜? 아 모래. 아 자갈. 지하도 된다고 생각한 지하. 형수님 대단하시다 진짜. 집에서 하루 종일 저럴 거 아니야. 장고. 쌤, 바이바이. 아우, 지겨워. 해설이, 아우, 지겨워. 아, 비밀인데. 자기도 모르게. 야, 이거 문 열어. 가자, 더. 나와 이제. 우리 요리 분담을 하자. 요리 분담, 저는 먹기. 좋아. 먹기. 쌤 굽기, 손질하기, 씻기. 야, 해설이가 아까 2시간 전보다 좀 독해졌네, 얘가. 아니 형이 소고기 사준다고 해서 왔잖아요. 소고기 있잖아. 구워줘요. 뭐 우리가 생식을 해요? 생식 모임이에요? 아빠한테 불 좀 도와달라고. 저희 아빠한테요? 불 없잖아. 저희 아빠한테 피워달라고 하시게요? 아니 형이 피워야죠. 담배만 피지 말고. 그래도 형이 바람은 안 피잖아. 그래 맞아 그거는 사실이야. 아, 형 못 피는 거예요.
필수가 없어요. 24시간 경보 시스템인데 어떻게 하냐? 저랑 있을 때도 형수님한테 진영이 하루에 40번씩 전화해요. 어, 여보, 나 뭐 하고 있어? 40번. 이거를 좀 씻어야지, 이제. 너 이거 네 차에다 넣어. 배터리 사왔으면 아. 너 음식에다 섞어놓지 말고 기분 나쁘니까. 뭐 형 왜 기분이 나빠? 이거 사서 아까워서 그런 거야? 아니 아빠야. 그럼 아깝진 않고. 아 형 이거네 그물이네 여기 그냥. 야 이 새끼야 왜? 이게 무슨 물인데 어디다 씻어? 산에서 흘러오는 물 아니야? 이거 산에서 흘러오는 이게 물 이게 산일지 저 수영장 물일지 어떻게 알아? 이 이거 수영장 물이에요. 아 그래? 선배님 이거 와, 애기들 진짜 애기들 이 형도 큰일 날 형이네. 아니 야 아 이거 환자야 얘. 아니 눈앞에 산과 들이 있는데 산과 들에 수영장 물 내려오는 거잖아 이씨. 아 그게 산 물 근데... 아니야? 마음은 따뜻하잖아요. 우리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렇게 화를 내면은 야 이게 영수증이야? 이거 정확히 얘기 드릴까요? 어, 책이잖아 책! 영수증이에요. 뭐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까워서? 아니야 안 아까워. 미안한 마음에 우리 형 화해하자. 아 이거야 어디다 닦아서? 수영장 물 씻은 거 눈치 엄청 빠르네. 아빠 불 좀 펴주세요. 아, 너보다 어릴 수 있어. 아니야 아빠가 아, 많아. 아니죠 형. 나보단 어려. 한 살 그냥 봐도 저보다 많아 보이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와 저 미안한데 그 카메라만 대봐. 아 근데 우리보다는 동안은 맞는 것 같아요. 너 연예인 안 됐으면 뭐 했겠니 너? 저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형. 형 연예인 안 했으면 뭐 와. 했을 거야? 우리 같은 데서 만났을 수도 야, 있어요. 아빠가 약간 스님 같아서 그렇지 너보다 동안이야. 아유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형이 불렀는데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이 캠핑에 뭐 밥 사준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 이거 불을 피 아빠가 펴주신다고 그랬어. 아빠가 불을 일단 앉아. 아우 어수선해. 아, 힘들다. 어? 아니 진영이 형이 정말 웃긴 형인데 이 형이 하, 비방이 많아. 아니 야 좀 하자. 불만 공연 보여다 궁금해 죽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끝내면 사람 속 터져주고. 내가 이거를 이 현진이 형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면 진영이 형 채널이 진짜 지붕킥을 때려요. 그 다음에 바로 문 닫아야 돼. 바로 날아가. 근데 그 영상에 해소리가 있나? 해소리 떡상하자. 저는 관련이 없죠. 아 관련이 없지만 여기 있으면 일단 같이 떡상은 되고 떡상하자마자 피신해 그냥. 피신 저는 피신해야 돼요. 아 그 얘기 그만해. 너 씨 아이돌 다 얘기한다 그러면 다? 한 명이 아니에요? 셀 수도 없어. 야 즐거운 청춘이었다. 다 지금 폐인됐어 애들. 분명 진짜인 줄 알아요. 얘 만나고 나서 다 폐인됐다고? 얘 결혼해갖고 그런 애들 한두 명인 줄 알아? 너 다 얘기할까 내가? 형 쟤 다 얘기해요? 배우서부터 다 얘기할까 내가? 어, 배우도 있어? 아 아니 그러면 형 한번 형 누가 나락가 한번 볼까요? 좋다! 나락 대결! 좋다! 와~ 세상에서 싸우는 게 제일 재밌잖아. 네. 어쨌든 명확한 거는 그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뭐 친구들이니까 뭐 다 존재하죠. 좋아 우리 그냥 다. 건강하게 살면서 오래오래 뭐 살면서 너도 그래서... 있잖아 인마. 없어. 너 금월동 김여사 너. 야 나온 게 그거 짧은 시간에 그거 만들어낸 게 금월동 김여사. 금월동 김여사. 아 금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몰라 나도. 있어. 아니 근데 우리 불은 언제 피고 언제 먹어요? 아 아빠가 와야지. 아빠 해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그럼 이거 우리 씻자. 그래 야채로 씻자. 너 또 씻. 해수라 씻어라. 해수라 너는 네. 여기 세팅해주라. 아 알겠습니다. 해수라 이거 반찬이랑 좀 세팅해주고. 너 여기 또 씻지 마. 형 그럼 야채를 내가 씻고 올게. 그래 그래 아청 같이 가요. 야채 씻어. 야채 가자. 우리가. 양이 많으니까 가시죠. 아, 야 수영장에서 씻지 마라 또. 네. 형 아우 좋아. 첫 번째 오이. 아우 달랐다. 찬물이라서 그런지 되게 시원하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 이거 지금? 내가 볼 때 이제 인형 끊으라고 하겠지. 진영이 형이 계속 주변에 이렇게 촬영 한번 하면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잘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조용히 계속 저렇게 사면 환갑잔치 때 몇 명이나 올라나 모르겠다. 환갑잔치 때 몇 명이나 올라나 모르겠네. 아니 감자볶음을 왜 산 거야? 고기 굽는데. 어, 아, 다 터졌다. 괜찮아 괜찮아. 오이소박이는 괜찮아. 선배님이 생각하신 캠핑이 그려지고 있나요? 아유 지금 엉망진창 됐어. 이게 뭐야? KCM 새끼가 너무 많이 사갖고 씨. 주체를 못하잖아. 아니 왜 고기 구멍인데 왜 감자랑 왜 아, 예상했던 그림은 여기서 이제 딱 고기 구워 머금으면서 이제 기타도 치고 이제 술 한 잔 딱 마시면서 이제 진지한 얘기도 좀 하고. 아 돈 70만 원 썼잖아 씨. 아까우세요? 아니 안 아까워. 이거는 이거 두 개 산 거야? 네 하나만 사지.
밥은 안 샀지 않니? 네, 밥 안 샀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햇반 안 샀냐? 그러면 김치도 안 샀네. 하, 쓸데없는 것만 샀구만. 야, 여기다 가면 밥 먹어도 맛있겠다. 어. 야, 니네 김치 안 샀지? 아, 우리 해설이가 준비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형, 여기 제자리에요? 김치가 있대. 이게 작은 건가? 뭐 이사 가시나? 아버님. 네. 아니 뭐 왜 이렇게 큰 거? 아, 훨씬 작은. 아, 그쵸? 아, 예, 예. 깜짝이야. 이건 뭐야? 이 작은 거시기. 아, 저는 뭐 이사 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 깜짝 놀랐. 아, 깜짝 놀랐. 웬 등대를 가져오시나 했네. 아니 이거 쓰라고 갖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네. 네. 그 다 드셔야 되잖아. 오. 아, 그리고 야, 이 선풍기는 이제 벌레들 올까 봐. 그렇죠. 야, 역시 아버님. 야, 니네 행복한 줄 알아. 제작진.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현진영 형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또 아. 아버님이 한 게 내가 한 거 아니 똑같... 형이 오늘 창모야 우리 캠핑이다 그러면 내가 텐트부터 다 갖고 왔지. 나 눈물 날 것 같아. 창모 이런 마음 씀씀이. 아유, 빨리 오세요 형. 니네 씨 오늘 나 죽이려고 온 거지? 살리려고 온 거예요. 형 채널에 인공호흡해 드리려고 온 거예요. 형 요때 기억나? 요때 기억나? 요때? 형 요때 기억나? 형 요때 기억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아니 왜 이거? 아, 우리 마누라가 싫어해. 이거 야, 기억나 씨. 너 면회도 안 왔었잖아 이씨. 그때는 몰랐잖아 형이랑. 그래도 와야지. 너 가봐라. 형이 면회 안 가나. 군대를 한번 더 가야 되겠구나. 아니 그리고 나는 이런 산을 볼 때마다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산에 산삼이 몇 뿌리가 있을까? 자연산삼. 아, 있지. 야, 아, 있을 것 같아. 있지. 분명 있지. 아니 이 산 이렇게 이 산세가 어우 이렇게 우거진 곳에 산삼이 과연 진짜 자연산삼이 몇 뿌리가 있을까? 야. 산삼 다 내가 먹었어, 없어. 딴 데 가서 캐. 아니, 혼잣말이었는데, 형이. 나 가재 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 내가 가재 잡는데 도사거든? 형, 이거 어차피 형이 준비한 거니까 형이 좀 해주세요. 저희 가재 잡아올게요. 진짜. 여기. 우와, 이거 무슨 물고기지? 이거 봐. 와. 진짜 커. 와.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무슨 물고기지? 이 새끼. 오, 뭐야. 타슬기. 좋았어! 타슬기 있네. 아, 사장님, 진짜. 와. 진짜? 대박! 야, 미친놈이다, 이거. 야, 진짜. 야, 왜 미친놈이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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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대단하다. 야! 야! 야, 진짜 물고기 잡았다. 미친놈. 맨손으로 잡았네? 못 잡았는데. 다슬기랑 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장모가 맨손으로 잡았어, 고기를. 아, 이걸로 오늘 저녁 먹자. 어, 좋아, 형. 어. 잡았어, 해소라. 야, 맨손으로. 맨손으로 물고기랑 다슬기 하나 잡았어. 대박이야. 어. 와, 이거 무슨 물고기일까? 송사리 아니야? 어? 놔줄 건데 이게 무슨 물고기일까요? 어,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갑자기 생물도감이 됐네. 잡았다, 이게 두꺼비일까? 와, 대박! 야, 얘 뭐야 얘? 이거 두꺼비 같아. 독 있는 거 아니에요? 독두꺼비 같은 거. 이거 독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요거 종류 말해주시면 선물 드려야지. 엑스카라 드릴게. 엑스카라. 야, 엑스카라가 네 가게야? 야, 그거 독이야, 독. 독두꺼비야. 아니야, 어떻게 알아? 배에 이렇게 있잖아. 아니, 근데 얘가 나쁜 짓 안 하면 안 해요. 아니야, 네. 너 그 손 만지면은 그 손 독이야. 깜짝이야. 아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고. 아유, 진짜 옛날 개그. 계속 놀랬다. 옛날 개그, 아유. 야, 그니까. 우리 진영이 형을 위해서 방생하는 건 진영이 이미지 좋아지게. 그래. 어. 이미 좋아지게. 그래, 형 이미지. 야, 이거 놓아주자 하면서 놓아줘요. 좋아, 그렇지. 형,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야. 그래도 잡았으니까 먹어야지. 야, 놓아주자. 아, 이거요? 놓아주자. 너무 가령이 아니에요? 네? 놓아주자. 아, 역시 마음이. 넓은 데로 가라. 그냥 그렇게 하지 마요. 놔줄 때 그렇게 놔주는 사람은 없어. 진짜 세상 제일 아프게 놔준다. 야, 그러면 어떻게 놔줘? 이게 한 마리씩 이렇게 놔줘. 야, 이게 안 다는데 어떻게 놔, 이씨. 아니, 그러니까 한 마리 제 친한 언니가 오셨어요. 아, 진짜로? 진짜? 손님, 네. 저랑 같이 싱어게인 나오신. 너 아는 사람 있어? 있지. 네 옛날 애인이야? 아니야. 어머. 난 지금 싱어게인 보고 깜짝 놀랐어. 누군데? 음악하는 누나인데. 어, 누나인데. 그럼 몇 살이야, 너한테 누나? 나보다 한 두세 살 많을 거야. 진짜? 아, 근데 언제 와? 언제 오는데? 지금 거의 다 오셨어요. 아, 진짜? 와, 그건 대박이다. 내 누나 너무 보고 싶었는데. 다 된 다음에 오시네.
아니 손님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너는 동생이잖아 이씨. 동생이면 더 챙겨야지. 손님을 더 챙겨야지. 이런 사람이 그래. 뭐 이런 사람? 저 이씨. 내가 카메라 보고 얘기한 거야. 이런 사람 또 없을 테죠. 나는 누나가 노래를 이제 그만두셨나? 이 생각했거든. 그래서 싱어게인 딱 왔는데 나 깜짝 놀랐어. 처음부터 봤어? 어, 처음부터 봤죠. 누나 노래를 유심히 들어본 게 처음이야, 그게. 맞아, 나 노래하는 거, 공연하는 거 한번 전에 못 봤었을걸? 그러니까 누나 공연 끝나고 뒤에 순서 기다리면서 누나가 부른지도 모르고 올라간 거야, 신청 부르스 옛날에. 오면서 오, 누나! 이러고 인사했어. 제대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둘이 되게 친하구나. 아주 고생할 때부터 그러니까, 봐서. 고생할 때 봐서 그래. 네. 중환이가 딱 뜨고 난 다음부터 못 봤죠. 형도 변하는 스타일이에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다른 세계에서 노니까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중환이 나온다고 딱 얘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 해설이도 해설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보고 좋겠다 그러니까요. 해서 그러니까 야 무지하게 추억을 되새긴다 얘. 요즘은 어때요? 갑자기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서? 좀 저는 선배님 잘 알죠. 옛날 노래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기분 좋아지셨어. 저 고등학교 때 엄청 따라 불렀었어요. 흐린 기억 속에. 아니 형이 지금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많은 게스트들이 처음 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센터에서 메인에서. 나는 해소리가 제일 걱정해 사실. 왜? 맨날 선생님 하는데 뭘 배우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해소리가 사실 맨날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뭘 배우지? 라는 생각이. 해소리 보면 놀라는 게 스펀지 같아요. 거기 있는 모든 탑텐들의 무대를 하나도 허투루 안 보고. 아 진짜? 그리고 맨날 보면은 막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막 느껴져. 빨대를 얘가 좀 잘 꽂는 편이에요. 스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빨대? 나 닮아서 빨대는 진짜 기가 막힌 꽂아 얘가. 누나한테 뭐 배웠어? 언니한테 다정함과 그리고 성량 잘 쓰는 방법, 고음 쓰는 방법. 얘 필요하잖아, 창모, 성량. 얘 성량 좋아. 저 성량 형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야, 되게 좋아. 괜찮네. 그래. 근데 노래할 땐 안 쓰잖아, 그거를. 아니 저는 노래할 때 작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마이크 볼륨을 내려요. 아, 그래? 얘가 왜? 쏘는 소리가 되게 세. 아, 진짜? 내가 옆에서 연습하는 것도 보고 많이 봤잖아. 음역대가 높아서 그렇지 얘가 이 성량은 엄청나네요. 아이 또 구수들께서 지금 고기가 제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동안 익혔어요. 우리 한점씩 소금도 있으니까. 맛있다. 소금 뿌릴까? 조금만 뿌릴까? 고기도 자 형이랑 잡고 좋다. 언제 이렇게 좋았다. 지금 형. 이 캠프파이어 이거 봐봐요. 낭만 그 자체가. 하늘이 핑크색이에요. 와 하늘 진짜 예뻐. 우와. 근데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무대 이렇게 올라갈 때 싱어게인에서 가사 까먹었잖아요. 네, 맨 마지막. 그때 아찔했을 텐데. 나중에 작가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일하게 1라운드부터 가사를 한 번도 안 틀리고 안 까먹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되겠어. 파이널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는 이거 거예요. 이거 때문인가? 아,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까서 먹었어 그래요. 그냥 먹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까먹은 거야. 선배님, 진영세 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들으면 생각난다? 까먹은 이유는 가사를 좀 곱씹다 보니까 갑자기 울컥. 울컥. 머릿속이 좀 하얘졌고. 아, 그럴 때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쓰러질까? 일부러? 다시, 그러니까 무대를 다시 할 수 있나? 순식간에 그런 못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근데 계속 MR은 돌아가더라고. 저 살짝 멈춰주면은 다시 기회를 주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계속 불러야 되는구나. 경연이 아니면. 쓰러지거나 뭐 아니면은 뭐 다시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돼. 그러면 욕 좀 먹고. 그렇지. 경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다들 한 번의 기회니까. 그러니까. 맞아. 진짜 아찔했겠다. 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알려주면 다 쓴 거 같은데. 강도사 또 이제 방법이 예를 있네. 들어서 노래를 해요. 가사 까먹었어. 뭐 예를 들어서 현진영고 진영고 가사 까먹었어요.
아, 립싱크. 아, 안 나. 그럼 제작진이 이렇게 못하네. 되면 바로 바로 끊고 오디오 감독한테 모든 탓을 넘긴다. 아, 그렇죠. 똑똑하신데. 그렇게 하면 좀 제작진들도 놀래가지고. 네, 이렇게 대신 마이크를 치면 티 나니까 손을 쥔 거. 이런 억울한 척. 흡수. 그러다가 오디오 감독이 아무 이상 없는데요 이러면 양아치 되는 거지. 양아치 되는 거냐. 그럼 제작 끝까지 뭐, 연기하겠네요. 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본 적은 없잖아 너. 없죠. 아니 해봤나 본데. 해보신 것 같은데요. 성희 씨는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갔던 게 뭐냐면 신청 브루스지만 뭐 알잖아 고생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했어 나는. 그래서 나도 어릴 때 고생 많이 해봤고. 형요? 형은 어릴 때 성공해서 그 이후 고생했잖아. 가수하기 전에. 제가 그러면 형 가수하고 나서 고생이 심해요? 가수 전에 고생이 심해요? 그러니까. 가수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디션이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섭지. 사람들이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면 단체 우울증이 걸려. 나는 진짜야.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형이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나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형도 느낄걸? 우리가 10년, 20년을 활동해도 우리가 화려하게 보이는 후배들, 아티스트들이 늘 이런 생각을, 이런 딜레마가 있어. 뭔가 1위 해서 기쁘지만 없어. 그냥 다시 제로 베이스야. 맞아. 왜냐면 다시 또 뭔가 새로운 걸 해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치 형? 정말 아 이거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매번 들 만큼 힘든 직업이야. 또 웃긴 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 문화가 바뀌어. 너무 빠르게. 오, 사람 혼자 몸뚱아리로 이겨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야. 그래서 해설이나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네. 있으면 네 색이 맞다고 그러면 네 색대로 가는 거 좋아.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따라가지 말고. 해설이가 고민이 많지. 많지. 나한테도 고민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지금 다 그런 고민을 할 시기야 해설이가. 근데 저는 그 나이에 맞는 고민. 그 고민들이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제일 큰 고민이 뭐야? 진영쌤이.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고민 할 수 있거든? 네. 근데 내가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해줄게. 진짜 중요한 얘기일 것 같다. 내가 만약에 데뷔하기 전에 진영이 형 같은 길잡이를 만났다면 대중들은 지금의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잖아. 맞아요. 나의 삶을 모르잖아. 근데 나도 진짜 힘들었거든. 내가 진영이 형을 알지만 성격이 이래서 그렇지. 성격 어떤데 너가? 형처럼 음악적으로 길잡이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래 맞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왔을 것 같아. 바보 같지만 형 알죠? 정말 천재야. 아 진짜 바보 같지만 내가 형 옆에서 있는 이유도 바보 같다고? 내가 음악 아니 형이 바보인 척을 많이 하잖아요. 바포를 흘리고 이런 것들. 그거 찐 아니에요? 아 찐인데 음악적으로는 감각적으로나 되게 천재야. 왜냐면은 지금 형처럼 노래할 수 있는 이만큼 활동한 사람 없어. 지금 해소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할지 보이잖아요. 근데 그 고민이 지나고 나면 진짜 별게 아니야. 너무 사소한 거야. 사실 앞으로 너가 생각해야 될 고민은 이거에 한 4억 배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전에 제가 했던 생각이 그렇게 느껴지긴 해요. 누군가 나한테 그때도 나도 없었거든? 내가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있잖아. 진짜. 주위에 수많은 뮤지션들과 형들이 있었는데 선뜻 누구한테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야. 골마 터지는 거야. 저는 선생님한테 다 얘기하고 그래, 선생님 앞에서 맞아. 울고 쌤 같이 울어주시고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노를 젓고 헤쳐나가고 이런 사람이 쉽지 않아. 야 명언이다 이거는.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 음악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난 지금도 고민이야. 그럼 몰라 나는. 진짜 몰라. 요령 좀 생기는 것 같아. 요령 같은 것들이 생기지. 그거는 40년 한 뮤지션들도 고민이야. 이 직업을 선택한 이상 가지고 가야 되는 약간 숙명 같은 거야. 그렇게 했으면 다 1등하고 무조건 잘 되고 아무 생각 안 하지. 그치. 맞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음악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음악을 그만둘 것 같아. 우리 전부 다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거지. 맞지? 네.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이 좋은 감정이나 흥미로운 것을 잃어버리면 뭐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성희 씨도 싱어게인에서는 어쨌든 신인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경력이 오래 되셨잖아요. 많이 헷갈리고 힘들 때 그래도
가장 그냥 기본인 게 노래, 제가 노래가 좋아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노래를 부르면 또 그게 또 완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자꾸 너무, 한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다시 또 그 고민이 다시 하얗게 다시 그냥 뭔가 다시 할 수 있어. 아, 내가 이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이런 전율을 느꼈었지. 다시 한번 나도 노래 불러볼까? 그럼 막 그 노래 부르면 그런 고민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계속 반복인 것 같아. 힘들 때, 아, 노래 때문에 힘들다 싶다가도 다시 또 노래 부르면 다시 또, 아,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걸 하고 있었네? 막 이런 생각. 누나 오디션 노래 중에 산다는 건 참 고난한 일이지. 그거 안 겪으면 그 느낌 안 나거든. 그 가사에. 그게 신기한 게 40, 50대 남자분들이 많이 울었다고 많이 찾아봤었어요. 공감하니까.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톤과 느낌과 호흡과 산다는 게 참 고단한 일이지. 여기 끝나 그냥. 이제 여기서 어쨌든 내가 제일 오래됐잖아. 이런 감정, 이런 기분을 아직도 계속 겪고 헤쳐나가고 있는데 딱 얻은 해답이 하나 있어. 그걸 너한테 맨날 주입을 해주거든. 근데 네가 몰라.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음악이라는 건 각자가 느끼고 각자가 표현하는 방법이 다 틀리듯이,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자꾸 무언가에 의해서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벽이 생기고, 그 벽이 생기면 또 슬럼프가 오고,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반복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계속 이거보다 더한 것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삶이란 말이야. 네. 음악은 삶하고 똑같은 거야.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헤쳐나갈까 방법을 찾게 되면 오히려 방법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경험으로 내가 부딪혀보고 깨지고 그치. 힘들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 있거든. 자기가 힘들어보고 누구한테 당해도 보고 도전해서 박살도 나보고 그래야지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워야지 얻어지는 게 있는 것처럼. 저는 사실 현진영 선배님이 저번에 한번 우연히 봤는데 편지 부르는 걸 봤어요. 그거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부르고 싶은 거야. 와, 저렇게 저거보단 잘하겠다. 아, 편지라는 노래가 저런 노래였구나. 저렇게 부르는 거구나. 아. 그때 저가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가사가 더 와닿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저한테는 100마디 말보다 그냥 그 노래로 그냥 모든 게 다 기분 너무 좋다. 정말 잘하신다. 진짜 좋아하시네. 진짜 좋아하시네. 저는 지금도 그 노래를 가끔 듣거든요. 그거를 지금 라이브로 한번 라이브로 살짝 들어보면 어떨까? 좋지 좋지. 왜 빌드업 한 거냐? 나 노래 시키려고? 아니, 내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해갖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복면가왕에서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이게 뭐냐면 원래 편지는 무덤덤하게 부르는 거거든. 광진영이 무덤덤하게 부르는데 나는 매달리고 처절하게 부르잖아.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가사만 보고 그 노래를 한 거야. 그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가 우리 엄마 돌아가신 엄마한테 하는 얘기였어 나는. 그게 그래서 나한테 와닿나 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린 기억서에 내가 우리 돌아가신 엄마 얘기잖아. 몰랐어. 정말. 몰랐냐? 그게 연인으로 바꾼 거야. 20대 때 3호곡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럼 편지 한번 부르자. 아, 좋다. 눈 감고 들어야지. 갑자기 음악 프로가 됐네. 가까이 와서 들어도 돼요.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들어도 돼. 여기까지가. 아, 미안해. 다시. 마이크를 안 켜셨어요. 방송생이네. 아, 저기 저 뒤에서 빵 터졌네. 아유, 진짜 내가 이럴지. 아, 미안해. 아니, 오늘부터 뭐 안 켜져? 이게 손에 힘이 없나? 그게 아니라 소리가. 알겠습니다, 형님. 넌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바라게 소이만 넌 가져. 그지같이 불렀다. 아, 백조. 와.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 까지만 생각을 해. 그 뒤는 그냥 그 뒤는 제가 얘기 드려도 돼요? 뭐 사람들의 반응을 보잖아. 그럴 수 있지. 그 뒤는 맞아. 그 뒤는 나 사람들의 반응 보고 반응을 보지. 아, 잘했구나. 잘했나. 그래갖고 딱 앞에 앞에 온 감정 몰입을 앞에다 다 쏟아부어. 아, 내가 왜냐면 엄마 임종을 못 봤거든. 내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엄마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조금 좀 더 어른이었다면. 나 누나는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걸 듣고 저도 이제 노래를 그 노래를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서는 불렀는데 제가 해석하는 거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던 가사 같았어요. 엄마가 이제 아 내가 떠나가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끝인가 보.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아무 말 없이 가셨거든요. 투병 생활하시다가 그냥 별 말 없이 그냥 뭘, 무슨 말을 남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아마 엄마가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나랑 비슷한 마음이네. 아니 근데 아빠가 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그게. 내가 형 진짜 아끼는 노래 있으면 성인으로 한번 아니 근데 형 진영이 형은 형 곡을 안 아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곡을 만들어 놓은 걸 안 아끼고 다 주변에 촥 촥 촥 촥. 그러니까 도매구나. 도매라니 이 자식이. 소매야? 아니, 소매야. 형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좀 쓰는 편이라서 내가 볼 때는 오늘 아... 그러니까 형이 누구를 생각하고 써서 그분한테 보내면 그 뒤로 연락이 안 돼. 야. 요번에 왁스가 좋다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형. 웃자고 나를 계속 죽이냐? 아니에요. 너도 곡 잘 쓰잖아. 아니, 나는 처음 얘는... 알았어. 너 곡 쓰는 걸 처음 얘는, 알았어. 얘는 왜 모르는지 알아? 왜? 얘는 이게 없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안 줘. 지가 다 하지. 아니에요. 저도 줘요. 너 뭘 줘. 네가 가뭄에 콩나시 주잖아. 아니 근데 내가 목표를 했었던 건 이뤘지. 내가 주고 싶었고 내가 쓴 노래를 불러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 명 있었어요. 누구야? 내 스승 범수 형. 범수 형. 왁스. 그 다음에 원희 형. 나는 왜 없어 이씨. 형이랑 그때 안 친했어요. 그럼 지금은 해설이랑 나랑 있어 없어? 아니 저 많이 진짜 내가 만약에 부족하지만 정말 좋은 곡이 아니 근데 형이 어떤 곡을 나한테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곡이 한 곡 나왔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좋은 건 지가 쓴다고 내가 얘기했지. 좋은 건 지가 가지고 가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진영이 형한테 더 잘하잖아. 그래. 그런 좋은 곡을 쓰게 해줬으니까 영감을 줘서 영감을 줘가지고 내가. 야 중환이가 자꾸 휴대폰 들여다 보는데 지도 노래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볼 땐. 무슨 노래를. 야, 너 기타 치고 노래 하나 해줘라. 나 그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해줘. 뭐요? 뽕숙이. 아우, 진짜. 형 마이크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유, 진짜 내가. 야, 뽕숙아. 말라고 집에 들어가라고. 오! 꿀발 하나 뜨나. 나도 한 묵어보자. 아까는 집에 안 간다고. 데킬라 시키돌라 캐스 시키나 뜨면 집에 간단 말이고 어떡한다 못 간단 말이다 일수로 짜고 야 여기까지 할게. 야 마이크를 좀 위로 올려주지 그 얘가 아니, 마이크를 노래 부르는데 계속 아니 내가 계속 돼. 아 이렇게 올리면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리면 가만히 있길래 나도 그냥 봉수가 예전에 중환이가 내 유튜브 웹드라마를 했었는데 거기서 중환이가 주인공으로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 버스킹 한다고 한겨울에 진짜 엄청 춥고 이빨이 달달달 떨리는데 그거를 행길에서 지가 이제 버스킹 한다 그 장면이 있어갖고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목소리가 하나도 추우면 되게 이제 떨잖아. 근데
지금 이거 똑같이 부른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솔직히 후배라서 그때 간부일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내가 완전 뻑이 갔었어야 돼. 나는 늘 그 누구한테 뭘 배워보거나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어서 또 잘난 척한다 또. 아니 아니 진짜 나는 이렇게 정립된 소리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각자의 그 엄청 날것의 매력이 있고. 아니야, 그러니까 날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날것을 하면 목이 쉬어. 야, 우리도 날거야. 너만 날건 줄 알아? 아니야 형, 들어보면 알잖아. 정립되어 아, 이 친구는 정립, 그러니까 자기의 소리를 딱 어떻게 불러야 된다는 걸 알고. 나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거든. 그건 네가 발성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없는 거지. 나는 없는 거지. 너 근데 왜 겨울에 잘했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성대가 쪼그라드는 거지. 아니 그때 진짜 잘했어. 아니야. 그 추운데. 그때 형 노래 부를 때 공항 왔어. 그랬어? 그럼 얘기를 하지. 이렇게 성질을 더럽게 뭐 계속 야! 야 똑바라! 그래서 공항이 온 거야? 어, 공항을 추워서 온 게 아니야. 공항을 뜯더라고. 그래서 온 거야. 형이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들한테 그것도 못해? 좀 뭘 좀 해봐. 이제는 베풀 때도 됐잖아. 야, 그러냐? 창문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 여기는 피날로 가야지. 아니에요. 뭐, 아니, 나는 솔직히 얼마 전에 첫 소절 딱 부르고 나서 아 역시 KCM이구나. 에이 아, 진짜. 아니 내가 창모 콘서트 게스트를 많이 나갔잖아. 많이 나가진 않고 한 번 나갔어. 뭘 한 번 나가 두 번인가 나가지. 나는 진짜 왜 이렇게 했어. 구라를 쳐. 두 번 나갔잖아. 아, 맞아 많이 나갔어. 얘는 목소리에 그 감정선이라는 게 있어. 그래갖고 사람을 뭐 울컥하고 이런 게 막 기복이 심한 게 아니라 그냥 울컥에서 딱 걸려갖고 쭉 가는 봐, 그런 게 있어. 잘 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R&B 발라드 예를 들어. 더 잘 부를 거야. 그럴 거거든. 근데 아 진짜인데? 지문이 확실하잖아.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니 좀 또 이런 칭찬을 잘 못 들으니까. 아 진짜인데 진짜인데 본인도 본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거든. 내가 뭐. 부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람들이. 아. 나는 이렇거든.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진심을 불렀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약간 그게 또 약간 또 잘 받아들여 들 수가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고름베개부터 옥탑방부터 해가지고 늘 안 씻고 뭐 이런 느낌이 각인이 너무 세거든 이미지가. 사실 아유 괜찮아 지금도 안 씻고 부르는 거 같아 그냥 노래할 때 보면. 근데 형 나 이거 너 두 번 죽인 내가 요거 기분을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이거는 형 나는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범수형이에요. 그니까 인성이라든가 노래를 시작할 때 범수형이랑 한 2년이 있었거든. 근데 나는 장르가 완전 다른 장르였어요. 그냥 막이었어요. 오, 너무 아, 그래? 네. 저는 야, 되게 원래 비보이 출신이야. 락이라기보다 나에 대한 교과서가 없어서 막 스틸아트 막 그런 락 발라드를 불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범수형이 야 너 왜 락 발라드를 해? 그렇게 해서 범수형이 방향을 완전 바꿔준 거예요. 그루브한 노래로.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우리가 무대에서 노래를 그러니까 경연 노래는 근데 그래서 경연을 잘 안 보는데 경연했으면 형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100% 못 즐기잖아. 왜냐면 TV에서 시청하는 사람들 플러스 여기 앞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뭔가 나를 평가한다는 생각에 그 압박감이 제일 컸거든. 나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러니까 한 곡 하라고. 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되게 떨려요.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대에 있는 사람을 누가 평가를 해, 청모야, 범수형이. 야, 무대에 있는 사람은 누가 평가하냐? 그 노래 들으러 온 거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무대에 딱 서는 순간 이 사람들은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100이면 100 네 노래를 그냥 듣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을 바꾸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짐이 좀 내려나지더라고.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노래를 평가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노래를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짐이 좀 내려지더라고. 그래서 나 맨날 무대 올라가면 달리기 하기 전처럼 오줌이 너무 마려웠거든요. 범수 형이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무대가 굉장히 가벼워졌어. 그래서 노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형 이거 잘 모았다. 분량 다 뽑았다. 진짜 농담해라. 좋은 거 다 썼다 진짜. 아니야 두 편에서 끝내야 돼. 여기서 부드러워 하고 있다. 야 여기서 이런 진지 웃긴 거부터 진지한 거. 야 중환아 나는 진짜 진심으로 노래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형 그냥 고마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마워. 형 내가
말은 내, 형 내가 생각할 형 내가 그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잘하지. 딱 감정선을 뭔가 이렇게 노래하면 사람이 이렇게 오다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탁! 어, 잠깐만 형이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얘는 저 쌍놈 새끼 저거 얘는 딱 우울감에 탁 걸어놓고 쭉 하고 와. 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크라이맥스에 막 지가 애드립 하는 데서 이제 그냥 울컥하는 거지. 에이, 뭐냐. 아니야. 야, 칭찬할 때 들어 임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사실 노래에 되게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 막 왕년에 낼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이 안 나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거라고. 심리적인 게 형이 맨날 너한테 귀가 닳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이겨내 보려고 저 음악 프로를 좀 이제 해요. 내일도 음악 프로인데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진영이 형이 그렇게 야 너 심리적인 거고 창무야 너 진짜 괜찮아 막 그러니까 되게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내가 지금 노래를 하는데 젖지 않고 계산적으로 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야. 내가 평소에 여기서 숨을 안 쉬는데 호흡이 짧아져서 여기서 숨을 쉬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또 압박감이 오기 시작하고 근데 형이 나한테 해준 얘기 중에 형 진짜 내가 뒤통수 맞은 한 말이 있었어. 때린 건 아니고 뒤통수 때린 거 아니고 정말 이거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진영이 형을 더 존경하게 됐어. 아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받고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막 돌아오지 않고 있었을 때 야 창모야 성대는 네 건데 네 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내 몸 중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성대라고. 아 맞아 맞지. 어, 유일하게 맞아. 내 몸 중에 네가 유일하게 맞아. 네 건데 맞아. 네 맘대로 안 되는 게 성대라고. 기가 막혀. 그러니까 기본기를 열심히 하라는 건데 성대가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얘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위치가 뭐냐 기본기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본기라는 거는 노래는 마인드 컨트롤이야. 한 명이 쓰나 백 명이 쓰나 똑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말하고 있는 나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기본기라는 거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최대한 듣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기란 말이야.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노래에 생각하는 기본기는 호흡과 발성이란 말이야. 롤렉스 시계의 톱니바퀴 같은 거기 때문에 흔들어주지 않으면 돌아가질 않는 거야. 멈춰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야. 1988년 SM에 처음 들어가서 복식 호흡과 발성을 배우고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어. 저기 빵에서도요? 나 빵에서도 했어. 아니 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나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내가 볼 때 잘 끊었어 이거 진짜 잘 끊었어. 얘가 잘 끊었어. 아우 시간도 나 성희 씨 노래 먼저 듣자. 어 연천의 달. 연천의 달 좋다.
목소리가 파워가 아, 와. 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거지 같은 시스템에 오, 이렇게 네. 진짜 그러니까 맞아. 진짜 알잖아. 진짜 맞아, 말도 안 돼. 이거는 마이크 없어도 될 정도로 스피커 안 켜도 돼. 그러니까. 어. 우리 해솔이도 노래 하나 해야지. 아, 우리 솔이 노래 들어봐야지 또. 어, 우리 해솔이. 아, 너무 긴장 주인공. 선배님들 앞에서. 어, 우리 솔.